안녕하세요. 호두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윈도우즈 인스톨러 서비스를 재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입력하기 위해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먼저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 기존의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PC를 재부팅해 주면 됩니다. 단계단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바탕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좌측 하단에 돋보기 모양의 찾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찾기 창이 열리면 보이는 명령어 CMD를 입력을 합니다. CMD로 찾아진 항목 중에 명령 프롬프트가 보입니다. 명령 프롬프트 오른쪽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클릭합니다. 예 버튼 클릭합니다. 검은색의 명령 프롬프트 창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됩니다. 여기에 명령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제거하기 위한 명령어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했으면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실행 완료되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설치하기 위한 명령어를 보이는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후 키보드의 엔터키를 눌러서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은 바로 완료가 됩니다. 모든 명령어 작업이 끝났으므로 명령 프롬프트 창을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를 재시작해줍니다. 그런 다음 설치 시 문제가 있었던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오늘은 윈도우즈 인스톨러를 재설치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